TV 앞으로 와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진단은 삼천당 제약으로 전화 주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제가 시청자님 종목 먼저 말씀드려버렸네요. 삼천당 제약 가지고 와주셨죠? 예.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만원에 15%. 네, 8만 원에 매수를 해주셔서 수익이 나셨습니다. 시청자님, 15% 비중이시고요. 네, 궁금하신 예. 점 어떤 점이실까요?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얼마까지 가서 줄란지. 예. 오늘도 삼천단 제약이 잘 올라줬습니다. 얼마 전에 예. 갭상승을 하고 나서 쭉 횡보를 하다가 이때 아마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나셨는데요. 목표 주가 예. 단기로 원하실까요? 장기로 좀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유 생각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가 전략 세워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신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단기간에 20%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예. 잘 하셨고요. 그 이제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코로나 때 뭐 워낙 치료제한다, 백신한다 이런 종목도 많이 갔는데 뭐 삼천당 제약은 뭐 중견 제약업체 치고는 튼튼합니다. 잘 사셨고 진입도 매매 관점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알겠지만 삼천당 제약이 우선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신고가거든요. 2020년에 찍었던 95,700원이 바로 눈앞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18%가 올랐고 딱 시청자님이 사신 그만큼 올랐거든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기간 먼저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기 보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갱신하면 팔아라. 지금 비중도 15%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는 게 지금 더 좋다고 일단 판단을 먼저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삼천당 제약에 앞서서 어떤 글로벌 거시적인 관점을 좀 보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암학회가 있습니다. 암학회가 있는데 한 3, 4일 정도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암학회가 시작됐을 때 주가가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보유했을 때 장기로 간다 하면 6월달 종량학회까지 이제 보겠다는 건데 굳이 삼천당 제약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삼천당 제약이 2주 뒤입니다. 이제 금감원에서 재공시 요구를 했었는데 규모가 2천억 상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공시 답변 의무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 기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양이 8천억 재공시, 그 다음에 이 삼천당 제약이 2천억에 대한 재공시가 남아있고 삼천당 제약이 간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 아일리아 때문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의약 복제품인데요. 여기가 이제 특허 만료 기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아, 3개월 남으니까 이렇게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국내는 총 3기업입니다. 셀트리온,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입니다. 다 임상 3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잘 되려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허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허가받은 기업 한 군데도 없고 특허 통과한 기업도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 모멘텀으로 갔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좀 보유를 하시고 금요일날도 제약바이오 시장 주가들이 좀 뜰 거거든요. 근데 이제 AACR이 시작되니까 주가가 선반영되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겁니다. 삼천당 제약은 내일부터 스탠바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제가 봤을 때 내일 좀 시세가 좀 더 분출될 것 같습니다. 고점 돌파하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상단까지 딱 올라오면 주가를 던질 텐데 우리 시청자님도 딱 스탠바이를 하셨다가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언저리 정도면 내일 차익 실현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보유 기간 지금 한 달 안 되셨고 이 8만 원에서 진입 잘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만에 한 20% 수익 났는데 주가 이제 밀려가지고 떨어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간으로 금요일까지만 보유하고 목표가 10만 원 언저리 정도 나오면 과감하게 내가 재미 좀 봤다. 25% 정도 단기간에 수익 냈으니까 챙기고 나서 보면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10만 원 제시하고 금요일까지만 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과감한 매수이기도 했는데 시청자님 짧고 굵게 어떠신가요? 그 전량 그럼 10만 원 정도 가면 매도할까요? 네, 전량 매도 의견이시죠? 네, 저는 전량 매도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주가 내려오시면 기분 오늘 좋은데 기분 나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면 단기간에 수익 냈으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마케 감사합니다. 전후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는 전략입니다.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바이오주 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일리아 관련한 모멘텀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 10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블레스님께서 시청 중이신데요. SK 네트워크스 5,500원에 7%. 지금 7%를 갖고 계시는데 2년 전쯤에 수익이 왔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손절도 못하고 비자발적 장기 보유입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중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수익 볼 수 있는지 김민준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기관이 매수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손실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연기금 수급을 보신 것 같거든요. 최근에 한 달 내내 SK네트워크 수급이 좋습니다. 여기는 일단 종합상사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종합상사들이 정말 날라다녔습니다. 기업의 뭐 지인들이나 친인척이 종합상사 다닌다 그러면 정말로 좋았는데 지금은 좀 산업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졌죠. 근데 SK네트워크는 종합상사 계열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괜찮습니다. 일단 실적이 뭐 적자인 기업도 아니고 튼튼한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요. 주가가 좀 바닥을 쳤다가 최근에 수급과 함께 좀 저점 인식이 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3월 달에 여기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알아야 되실 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뭐 경영권 방어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주가에는 좋지 않습니다. 소각을 해야지만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이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3월 27일경으로 금방 좀 파악이 되던데 이 3월 24일부터 소각 이슈가 그 저점 찍고 27일부터 소각 이슈가 있고 나서 4,800원까지 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봤을 땐 수급이 좀 붙어있고 아직 수급들이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이제 반등세는 빠르진 않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아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5,500원에 비중이 7%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범주 내인데 여기가 확실하게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바닥이라든지 자동차였으면 과감하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들이 그렇게 확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 좀 모멘텀에 왔으면 싶었을 텐데 과감한 추가 매수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추가 매수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손실 나봤자 15% 정도인데 여기서 단가 낮춰서 기대 수익률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를 좀 하시고요. 기간 투자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단가는 거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기관과. 반등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6,4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도 결국은 들어올 모멘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파이 나눠먹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좀 무너지니까 다른 섹터들 자동차가 부각되고 제약바이오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순환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손절 필요 없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고요. 보유해보자. 그래도 기업이 실적이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SK네트워크는 벌써 가이던스를 중소형 종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중형 종목도 되는데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기준으로 실적이 떨어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안전판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모멘텀이 좀 불어주기를 더 기대해 봤을 때 보유가 가능할 것 같다. 목표가는 반등 목표가 단기로 6,4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 전기차 충전소 재료 보유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 이슈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6,4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화면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제일 밑에 샵 누르고 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적 못 올리겠다. 지금 다른 일 중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 가능하신가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79,500원에 10%입니다. 예, 이 종목 요즘 많이 속상하시죠? 예, 많이 내려가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가 한참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4분기에 네. 사실 매수가 이상의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4분기의 네.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1월 들어서는 지수와 다르게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네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이게 물타기도 좀 가능할까? 한 9%에서 10%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물타기도 가능한지 반등이 오면 어느 선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건지 요즘은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는 것만 가는 것들이 조금 확장은 되고 있긴 한데 컨텐츠주들은 네.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필요할 네. 것 같은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네, 신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좀 감사합니다. 답답하시죠? 네, 근데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전혀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 스튜디오 네. 드래곤은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코스닥 종목의 약간 방어주 역할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아시다시피 얘가 좀 영상 컨텐츠 쪽이잖아요. 드라마 제작하고 영화 제작하고 이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으로 좀 수급이 잘 안 오죠. 이게 이제 답답하신 이유시고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가 뭐 2차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였으면 내가 확 물을 타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서 어떻게 해볼 텐데 실적도 괜찮고 영업이익률이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게 되면 참 이런 기업이 또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코스닥 코스피 다 틀어가지고 10% 요즘에 자동차 분위기 좋은데 영업이익률 10% 넘어가는 기업들이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 치고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도 실적이 좋고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좋고 내년에도 좋아지는 쪽인데 왜 주가 못 가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 컨텐츠의 어떤 대장주이기도 한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밸류적인 측면을 좀 볼 것 같은데 일단 주도주는 아니다, 그죠? 우리 시청자님 알고 계시다시피 근데 주가는 이제 하방은 찍었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고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던 매수 단가까지 무조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0%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고민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그 담보금 여력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를 좀 해서 갈 거냐. 근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맞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십시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쪽도 아니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 유동 주식수를 보게 되면 지금 1,300만 주잖아요. 그러면 1,300만 주가 움직이려면 600만 주는 거래량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500만 주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전혀 안 옵니다. 그럼 수급과 매기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약간 소외 주식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영상 컨텐츠 종목으로 야 이게 저가니까 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추가 매수가 맞지만 내가 기대 심리를 갖기에는 추가 매수하면 더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면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맞아요. 8만 원대 사가지고 10만 네. 원대 팔아먹는 주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8만 원대 저점을 좀 보고 샀는데 흘러내린 거죠. 그 밑에 약간 7만 원대 저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단지 이제 10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을 한참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 좀 들어오면서 돈이 조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연말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최종 금리 방향성이 제시돼야지만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3-4분기 정도겠죠. 지금 6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굳이 내가 뭐 본전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 나는 1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시간 투자를 해서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9만 원에서 포트교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말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시간 투자를 8개월 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7개월 네. 내지. 그 동안에 제가 봤을 때 9만 원은 분명히 중간에 한번 올 것 같아요. 썸머 랠리 때나 이럴 때. 그러면 그때 이제 포트교체를 안 하면 바로 고점 상단까지 10만 원까지 가주면 좋은데 다시 못 가고 다시 7만 원까지 또 쪼르륵 내려와요. 그러면 시청자님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9만 원대 과감하게 손실은 보지 말고 교체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7-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살 종목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도체라든지 뭐 또 2차전지가 지금 조정이 들어가니까 한 3-4개월 조정받으면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9만 원에 저는 포트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지점이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비중을 20%로 올려놓게 되면 단가는 내려오는데 단가는 75,000원까지 내려오죠.
근데 이제 비중을 실어놨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게 되면 시청자님 너무 답답해지세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안 답답할 수 있는 코스닥의 방어주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마음 정하셨나요? 아, 그냥 기다려야죠, 뭐. 네. 9만 원의 매도.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보다 그냥 9만 원까지 네.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 정도 한번 보세요, 시청자님. 네, 7, 8월이면 뭐 참을만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이는 안 갖고 있어요, 뭐든지. 네, 시청자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의 종목 교체 전략입니다. 다음은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로지님께서 와주셨는데요. 후성을 16,400원에 1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후성 가지고 오늘 손실 구간 놓여 있으세요. 최근에 좀 고점에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고점은 아닙니다. 리브 F6 이제 후속으로 대표되는 예전에 이제 에어컨 가스 종목으로 대표됐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이제 KUDG지수의 2차 전지에 포함이 되면서 뭐 패시브 자금도 좀 들어오고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한때 친환경 바람도 타고 27,000원까지도 갔던 주가입니다. 조정을 너무 세게 받았어요. 후성은 거의 이제 5분의 4 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7, 80% 조정을 받아버렸습니다. 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70% 가까이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반등세가 나왔는데 시전에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밸류 부분에 관해서는 늘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오늘 그 레포트 상향을 봤을 때 저는 그 하나증권에서 정말 경고 시그널을 냈다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레포트 내용이 그 언중유골 가시가 있었어요. 2030년까지 추정 실적을 갖다 써야 되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지금 나오지도 않은 추정 실적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귀담아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애널리스트가 썼던 것은 네. 정말로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후성 자체로 좀 돌아왔을 때 업황은 둘째치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실적이 그 안 좋았던 노이즈는 다 제거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후성은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2021년에 2022년에 갈 때 레벨업이 됐었고 2020년대 그 실적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 노이즈는 다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 바람을 탔는데 우리 시청자님 이제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올해도 실적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별로 안 떨어지고 계속 성장을 해가는데 왜 후성만 이렇게 지금 불화수소 쪽, 그다음 리브 F6 쪽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느냐. 이 부분이 이제 불편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후성 주가도 올라갈 공산이 있습니다. 아, 단지 지금 2차 전지의 성장성과 기술력, 수주 잔고는 둘째 치고 과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후성도 주가가 못 오른 상태인데 후성에만 따로 빼서 과열에 대한 논란을 종식 지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늘 이런 말 있죠. 지수 앞에 장사가 없다. 그 섹터가 빠지게 되면 내 종목만 탁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그 섹터가 다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오늘 좀 빠진 거고요.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신 게 보여요. 그 21선도 좀 차고 올라오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 실적 부분도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주가는 21선 무너질 공산이 좀 큽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내일도 코스피 웬만한 대형주들 빼고는 2차 전지가 조종세로 갈 공산이 좀 크거든요. 지금 이미 수급의 이동이 거의 자동차랑 반도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나마 반도체도 좀 빠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후성 주가는 좀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내가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거냐.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단기 관점 아니세요. 장단기를 모두 다 고려한 종목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성이 내가 단기로 매매로 가서 치고 올라가면 팔고 나오고 무너져도 장기로 좀 변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부터 저울질을 하신 것 같거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후성은 좀 모아가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를 21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14,000원 언저리까지 좀 떨어졌을 때 여유를 좀 가지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한 것이 저는 앞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집이나 조정의 기회가 오히려 나한테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관해서 손절할 거면 2차 전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 의견을 레인지 범위로 14,000원에서 13,5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5% 정도 추가 매수 하시고요.
후성은 뭐 15% 정도는 거뜬합니다. 버텨가시고 조금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가가 16,400원이니까 14,000원 대 추가하면서 5% 정도를 하면 15,800원 정도 단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20,000원까지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2차전지는 뭐 자동차, 반도체 한 바퀴 돌고 신재생까지 돌고 나면 다시 한번 3,4분기 때 또 부각될 공산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최종 매도 목표가 좀 수익 관점 보유하실 때 20,000원 제시하고요. 추가 매수 의견은 14,000원에서 14,500원에 5%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매도 의견 나왔죠. 에코 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2차 전지 폭등세를 개인 투자자가 이끌었는데 그 가운데서 후성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14,000원에서 13,500원 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20,000원 제시하면서 하반기까지 보유 전략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TV 볼륨 약간만 낮춰주시고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세로닉스. 네, 세로닉스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64,700원에 5%입니다. 네, 5% 비중인데 애를 먹이네요, 이 종목.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아, 이게 지금도 뭐 다시 물타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팔아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로닉스 구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준 전문가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전화 연결이 상당히 많은데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고민 좀 많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뭐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전화통화 된 거니까 기운 내시고 64,000원에 이제 5일선 타기를 하셨거든요. 그 세로닉스가 LNF 계열사인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떤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로닉스에 관해서는 실적으로는 볼 게 없는 기업입니다. 전혀 없어요. 재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가 주가를 물렸다 이겁니다. 주식하다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뭐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럴 리 전혀 없고요. 주식하게 되면 10종목 하면 5~6종목 물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환매가 또 올라와서 조금 해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좀 고민되는 게 내가 이 종목을 좀 버텨서 물을 타서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순환매가 다시 들어올 때 반등세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여기는 이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가가 일단 첫 번째 너무 높다. 비중은 헤비하지 않지만 이 주가가 지금 지지대가 5만 원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내일 그러면 4만 5천 원 22선 언저리지 않습니까?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22선을 많이 보니까 여기 지지가 좀 가능할 것이냐 여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요. 또 이평선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음 라인이 3만 원대의 공산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 리포트도 나왔고 그러면 계열사 LNF를 좀 봐야 되겠죠. 그 2차전지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LNF가 주가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예, 밸류에이션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좀 운이 없는 경우예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대장주가 좀 가면 다른 후발주자들도 좀 반사이익 내지는 후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로 전문가들이 이제 2차전지 쪽을 많이 아직 못 갔던 주식을 찾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장비 종목에서 좀 찾아보는 게 낫다. 밸류에이션이 싸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리포트가 좀 크게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박 요소가 없어요. 지금은 그 레포트를 딱 보게 되면 수주 잔고 다 인정을 했고 기술력 네, 이런 성장성 다 인정을 하고 과열이란 측면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2030년까지 갖다 써야 되냐 이 말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다른 양극재 소재 업체들도 내려갈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로닉스를 갑자기 매매에서 투자로 변경해서 비중을 늘려간다?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 전반에 뭐 소재, 리튬, 폐배터리, 장비,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공정, 동박까지, 알루미늄 박까지 다 털어봤을 때
아직 안 오른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거기를 찾아 떠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거 뭐 5% 좀 떨어지면 물 타가지고 6만 5천 원이나 치고 3만 5천 원에 물을 타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단가가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봉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주가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만 5천 원부터 7만 4천 원까지 되었거든요. 5배. 글쎄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 4월 내내 뭐 양봉으로 지속이 좀 된다 하든 한들, 다음 달에 장대 음봉이 쓸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내일 그 테슬라 이꼴 또 CPI 발표가 오늘 밤에 잘 나오고 나면 미국 시장에 조금 기술주도 반등을 했을 때 뭐 2차 전지로 수급이 좀 온다면 단기 반등세가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그리고 세로닉스는 기술적으로 내일 단기 반등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47,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58,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거 빠져나오셔야지만 기회 있고요. 58,000원까지 만약에 올라준다 하면은 그 마이너스 수익률 10%거든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0% 정도 어느 종목 잡더라도 쉽게 수익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고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장롱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가격 다시 안 올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라인 제시하도록 하고요. 손절과 꼭 지키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만 체크해 드릴게요. 손절가는 47,000원, 목표가는 58,000원입니다. 세로닉스였습니다. 자, 다음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러브수기님 엔캠 가지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러브수기님께서도 오늘 음봉을 맞으셨습니다. 엔캠을 83,6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블록딜로 많이 내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73,000원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좀 다른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제가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러브스게임 저도 알거든요. 유튜브 단골 손님이시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십시오. 이거는 보유해도 가능한 쪽이고요. 엔캠은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북미나 유럽 공장에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공장 설립이 아마 될 겁니다. 네, 아마 엔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가가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 타고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 엔캠은 충분히 아직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그 첨보를 비롯한 설왕설래가 또 있습니다. 전고체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기업 답당 나와 있거든요. 분리막 기업이고요. 당연히 액체가 고체로 되니까 분리막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전해질 쪽이고요. 양극재, 음극재는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엔캠은 제가 봤을 때 성장주의 일환의 모습을 완벽하게 띄고 있고요. 기업이 가치가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작년부터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 엔캠은 실적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뭐 공장 캐파 증자를 했으니까 자본금은 잠깐 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판관비 이런 정도도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이제 83,600원에 사셨으니까 손실이 10%가 좀 넘거든요. 오늘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이 좀 되실 텐데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자금이 없다. 자금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른 데로 지금 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좀 가게 되면 물을 좀 타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엔캠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 폭이 좀 깊죠. 왜냐면 너무 다이렉트로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트랙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수급이 2차전지 지금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내일 수급이 2차전지로 오기를 좀 바라야 돼요. 근데 저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순환매가 오늘 자동차의 부름이 연속성으로 자동차가 불지 내일 기술주들 CPI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다들 반등하면서 반도체를 수급해 갈지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주도주는 설정을 해놨는데 어디로 좀 흘러갈지 근데 뭐 안타깝게도 2차 전지가 지금 상황은 제일 불리합니다. 국내 상황이나 미국 상황을 좀 봤을 때 테슬라도 164불까지 내려갈 공산이 좀 크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것 같고요. 뭐 레인지 범위가 좀 깊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권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라인은 엔캠은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점 찍었던 막 5만 2천 원까지 급락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급락하면 또 엔캠은 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여유롭게 하시되 그냥 묶어두십시오. 이거는 아까는 세로닉스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세로닉스는 실적이 늘어날 공산이
좀 미지수가 물음표가 달렸다 친다면 그 비빌 언덕이 이제 LNF 계열사라는 거지만 엔캠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공장 캐파 증서도 적극적이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6만원에서 6만 5천원 추가 매수 뭐 여력이 되신다면 10%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엔캠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저는 성장성에 관해서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 구간에서 누가 더 인내심을 가지냐 이 싸움이다. 그래서 반등 목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관점에 걸맞게 반등 목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10만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해지 기업이 피해주이지만 또 IRA가 시행이 되면서 또 새롭게 그 양극재, 음극재 말고도 전해질이나 뭐 이런 쪽도 새로운 수혜가 될 수 있다. 북미 공장 있는 쪽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쪽이 되겠네요. 뭐 피해 기업까지는 아니고요. 불림역의 가장 피해 기업이고 전해질도 뭐 좋지는 않습니다. 세모 정도고 그다음에 네. 이제 IRA 감축법에 관해서 저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하고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FTA의 체결국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하고 FTA 체결국이 아닌데 똑같은 수혜를 주겠다. 그러면 누가 피해인 거죠? 한국이 경쟁업체가 더 생기는 거죠. 그 나라는 FTA 기업 체결 국가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IRA 감축법이 우리나라한테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결코 득이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득이 되죠. 일본은 FTA 체결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FTA 체결국도 아닌 일본 기업과 똑같은 동등한 주권을 준다.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을 경쟁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론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나야 되지만 이 부분은 팩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다. 그러면 동등하게 FTA 체결된 국가에 동등한 주권을 주겠다. 이게 맞죠. 갑자기 일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한국 기업을 경쟁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광물자원 이런 걸 보게 되면 중국도 우회 선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미국을 위한 법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단지 2차 전지 기업에서 장점으로 보게 되면 불확실성은 제거가 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북미 공장 설립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추가 매수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러브수기님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PG요. SPG 매수가 얼마십니까? 36,100원. 예. 비중 얼마시죠? 15%. 네. 왜 수줍게 웃으세요? 15%. 예. 예. 손실이 크진 않으세요? 아니, 근데 아까 올라갈 중에는 올라가길래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 싹 빼버리는 거예요. 아유, 윗꼬리가 약올렸네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을. 예, 예. 네. 그래서 고민이 오늘 또 많이 되셨고요. 목표가 어떤 쪽으로 기간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정도 기간 생각하세요? 좀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5% 비중의 SPG 전략 세워주시죠. 우리 시청자님이 방송을 계속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문가마다 성향이 있는데 혼날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뭐 한숨이 좀 나오죠. 오늘 시세 반등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버리니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한숨 뭐 쉬어봤자 해결될 게 있습니까? 절 늘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기운이 되게 그 세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 가져가시고 뭐 한숨 쉬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좀 천만 번 더 쉬라고 하거든요. 그 지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마시고 대응책만 좀 마련해 보죠. SPG는 우리 시장자님이 로봇 관련주로 사신 것 같아요. 원래는 녹즙기 모터 만드는 데입니다. 네, 회사 기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동 모터 쪽이에요. 그래서 녹즙기 같은 거 다 모터 들어가는 게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세 분출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SPG는 좀 다른 로봇 기업들과는 틀리게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뭐 사이드 쪽이라고 본질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실적은 좀 확보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4천억 정도에 200억 정도 나오니까 한 5% 정도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버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로봇 관련주들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프리미엄이 과하게 갔어요. 지금 막 20배, 30배인데 그 같은 거시적인 관점인데 반도체 밸류들 15배만 봬도 야 비싸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봇 관련주 20배, 30배 좀 비싼 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수급이 오기에는 이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오늘 거래량이 650만 주 터졌거든요. 시세 분출이 됐을 때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어갔는데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거래량까지 이제 지금은 기술적 관점밖에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더 갈 일은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단기로 조금 트라이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가 당연히 잡으셔야 되고요. 시청자님 오늘 좀 아쉬웠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도 만약에 내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면 손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은 딱 인정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됐다 생각하시고 손절가 잡고요. 뭐 내용도 간단합니다. 손절가도 제가 봤을 때는 전일 저점으로 잡으면 너무 데미지가 좀 크실 것 같고 비중이 15%라서 분봉으로 좀 쪼개서 타이트하게 잡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33,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10% 정도 선이 되실 것 같고 반등 목표가인데 내일 33,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갈 거냐. 거래량하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500만 주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분봉으로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붙었을 때는 맥시멈이 37,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제 없어진 부분이고요. 내일 만약에 시가가 오늘 그 시가를 제가 좀 보니까 오늘 시가가 지금 33,65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마감이 34,100원에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34,100원 위에서 시작하게 되면 내 양봉 윗꼬리를 최대한 채우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딱 9시부터 딴 데 가지 마시고 스탠바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가는 제가 36,500원 정도를 봐드렸지만 내가 좀 차익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36,500원의 비중은 반은 딱 줄이십시오. 줄이고 한 7% 정도만 갖고 가가지고 38,000원까지 좀 끌고 가다가 여기 넘어간다 그럼 과감 없이 그냥 시장가로 탁 던져버리고 앞으로는 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주가는 33,000원 깨지면 바로 다이렉트로 26,000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손절가 33,000원 반등 목표가는 36,500원으로 잡되 비중 절반 줄이고 38,000원까지는 계속 차트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흐름 너무 중요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이동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이 종목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절가 33,000원, 목표가 36,500원, 그리고 38,000원까지 전략 세워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아, 오늘은 아쉽게도 어제는 정말 그 장대 양봉 만나신 분들 많이 뵀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맞으신 분들 또 진단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해드렸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는 내일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전략 주시죠. 저는 뭐 지수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2,500선을 돌파하게 된 계기, 어떤 시작점이 시발점이 어디냐? 그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날이었거든요. 네. 그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역대급 최악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선반영되었다. 그리고 리포터들의 하반기 D램 밴드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로 2,500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2차전지 있던 수급이 자동차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주가들도 계속 뻗어주기에는 부담감이 있고요.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자동차는 계속 눌림목 이후에도 갈 겁니다. 단지 이제 지수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내일 지금 초미의 감시사가 CPI지 않습니까? 여기에 별로 관심 두실 필요 없습니다. 관망세 없을 거고요.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뭐 긴축 강하냐 완화냐 설왕설래가 있는데 강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미 시그널을 다 보냈습니다. 어제 세계은행 총재들이라든지 IMF 회의들을 했는데 네. 다 시그널 보냈어요. 자니 앨런 재무장관이 인터뷰도 했고 지금 연준 의원들도 뭐 점도표를 봐야 알겠지만 연준 의원들도 약간 뉘앙스가 비둘기파적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연준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은행주 같은 사태 만들지 않겠다 이런 쪽이고 단지 5월 6월에는 금리 인상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CPI 앞두고 내일 미국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봐보면 오늘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떨어질 리가 만무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CPI가 잘 나와버리면 기술주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기 휘날레는 내일과 이길과 목요일 금요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가 좀 지배를 할 겁니다. 자동차랑 제약바이오가 양분될 거기 때문에 CPI에 관해서 너무 고뇌하지 마시고 조금 팔아야 될 종목들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좀 끌고 가고 제약바이오랑 나머지 반도체는 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2차 전지를 확실히 빠질 것 같다.
20BI는 악재보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지수 상단이 높기 때문에 그 허들이 높아서 조정도 고려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실적 시즌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 저가 매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찾아 먹을 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이랑 기관의 수급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어디를 좀 찾아가는 것들이 보여요. 지금 오늘 이제 자동차를 찾아 먹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또 찾아 먹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미리 선취 전략으로 조금 고뇌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뭐 4월 말 정도 되면 대형주들 마무리되고 5월로 들어가면 중소형주 나올 터인데 이때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는 걸로 뭐 단기적으로 2, 3일 좀 하락이 나온다. 여기를 노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전지 부분도 오늘 리포트를 다들 예측을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미 두지 마십시오. 리포트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매매 전략을 투자로 바꿔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이런 것만 고뇌를 좀 하시고 지금 섹터는 완벽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1월부터 2월까지는 AI나 로봇 관련된 주들이 계속 조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완전히 이제 망가졌고요. 지금은 주도주 쪽,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전지인데 2차전지는 장비 쪽, 그리고 요새 또 신재생이 스멀스멀 또 올라옵니다. 신재생 쪽이. 사이드 쪽에서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자율주행 신재생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요새 수소 종목도 비나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갱신이거든요. 아, 네. 네, 비나텍 갱신이고.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네, 오늘 지난달부터. 뭐 MC넥스 네. 자율주행으로 4%대 올랐고요. A테크 솔루션 이런 것들 스멀스멀 싹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다 전이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풋 주도주 쪽에서 꼭 우리가 매매를 하고 주도주도 또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심 섹터는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또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 또 라이브 방송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매수를 공략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관심 섹터로 꼽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쉬운 진단, 김민준 전문가의 진단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종목들 좀 막혀있는 곳은 없는지, 주의해야 될 부분 없는지, 매매 어떻게 하셨는지 복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